운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리고 유전자가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다? 전자파다. 결국 유전자는 전자파에 의해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흐르는 어떤 전자파가 있다? 네, 생체 전자파. 꼭 기억하세요. 생체 전자파. 자, 생체 전자파는 것이 있다. 근데 이 생체 전자파는 시시때때로 달라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따가 배운 대로만 하면 어떤 생체 전자파가 있어요? 알파파와 베타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무슨 파를 제일 좋아한다? 알파파를 좋아해. 자,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 이 베타파라는 나쁜 전자파, 그 베타파를 일명 우리가 잡념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잡념. 아주 짜증나는 복잡한 그런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은 베타파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네, 진선미를 받아들이면서 그 진선미, 그 진실되고 선하고 그 아름다움을 뭐 하고 있을 때? 내면화하고 있을 때. 네. 그것을 진선미 여기 유전자 요게 요거는 뭐예요? 진선미가 들어올 때 우리가 이 진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거 옳은 말씀이야 이거 진짜야 또는 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면화할 때 아, 이 생체 전자파가 바뀐다. 베타파가 흐르다가 어떻게? 알파파로 흐른다. 그래서 여러분, 베타파가 계속 흐르고 있으면, 아, 이 잡념이 자꾸 들어서 잠을 못 자요. 우리 강아지들 있죠? 어저께 처음으로 강아지 목줄을 했어요. 강아지들이 막 온 사방팔방을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댕기다가 처음으로 목줄하니까 그 두 마리인데 큰 놈은 약간 좀 멍청해요. 좀 멍청한데 작은 놈은 명이는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예민하고 눈치가 빠르고 근데 큰 놈은 뭐 목줄 매놔도 처음에 뭐 이래 썼더니 그 다음에 태평이야 집에 기어 들어가서 그냥 푹 자는 거예요. 그런데 꼬마는 명이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잘 생각을 하네.
이 명희 같은 성격은 암 잘 걸리는 성격이야. 가만 보니까 이 자식이 뭐예요? 우울증 걸리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안고, 이래서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제가 안고 집에다가 가져가서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또 집안에서 앉아서, 우울증이야. 우울증은 뭐예요? 에이, 배도 복잡해, 지금. 내가, 이거, 이게 뭐야, 목줄이. 근데, 편안하게 자려면은, 자게 하려면은, 무슨 파로 만들어줘야 돼? 알파 파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게? 예? 네? 제가, 그 집에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하아, 쓰다듬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니, 그래서 이제 손을 입에다 탁 갖다 벌렸더니, 핥더라고. 핥는 게 무슨 표시예요? 저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근데 또, 점점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눕더니, 눈을 사르르 감아. 계속 쓰다듬어져. 개 불면증 치료했다고요? 그래서 한참 자고 있어도 계속 쓰다듬어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베타파가 어떻게? 알파파로. 이 녀석이 주인이 쓰다듬어주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면화했을 때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변했단 말이야. 그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참 해줬어요. 어떻게 오늘 목줄 해봤어요? 예? 네? 채웠어요. 이제는 채워도 괜찮죠? 그래서 아 이거 목줄 해도 뭐 큰일 나는 거는 아니구나. 이 꼬마 명이는 목줄 턱 해놓으니까 이것도 어디 잡혀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잡 생각을 한다. 자, 그 베타파를 알파파로 빨리 바꿔줘야 돼. 빨리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꾼다. 그러면 베타파나 알파파나 그거는 무슨 파요? 전자파요. 그건 전기에너지예요. 그럼 이 전기에너지를 전기에너지가 주인이 쓰다듬어준 사랑으로 변했어. 베타파가 어떻게 해요? 알파파가 됐어. 그러면 제가 해준 사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왜? 그 강아지의 몸 안에 흐르는 강아지 생체 전자파, 즉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우리 강아지의 내 팔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야, 여러분. 그러면 그 힘은 왜 사랑에 힘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뇌파, 나의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면 내가 오늘 이야 정말 아름답다를 느끼면 알파파로 변해요, 안 변해요? 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움 속에도 힘이,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선. 아, 이렇게 선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나 선하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럴 때에도 베타파가 알파파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선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 아, 그 다음에, 아, 너무너무 옳다. 진실하다. 이것은 진리다. 그 속에도 힘이 있다. 이만. 자, 사랑 안에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을 분해해 보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을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다 잘 조사해 보면 그 사랑 안에 있는 건 뭘까요? 왜 네, 진선미가 있죠? 예, 네, 사랑은 뭐 해야 돼요? 진실한 거요. 여러분 사랑보다 진실한 게 있을까?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보다 선한 게 없어요. 사랑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진선미라는 데 뭐가 있다고? 이렇게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뭐가 있어? 에너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선미를 다 합쳐놓으면 뭐가 된다? 사랑이 돼! 박수! 네. 자, 이 진실에도 힘이 있고, 선에도 에너지가 있고, 네. 미, 아름다움에도 에너지가 있다. 이걸 다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힘이 있어요.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전자파를 더 좋은, 더 나은 전자파로 만들 수 있는,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알면, 강아지 우울증도 고칠 수 있고, 예, 강아지 불면증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뭐를 풀어줄 수 있어요? 강아지가 받고 있었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다. 스트레스 푼다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가장 잘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 여러분, 전기 에너지, 에너지에는 몇 종류의 에너지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네, 중력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중력.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원자력. 이 세 가지 에너지를, 여러분,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physical energy, 물리적 에너지. 그래서 모든 기계는 물리적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무엇에 의하여 반응해요? 움직여? 전기에 의하여 반응해요. 생체 전달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기계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기계도 전기 에너지로 조절이 되는데 기계에다가 아무리 진선미 얘기를 해봐야 기계는 반응 안 합니다. 아시겠죠? 왜? 기계는 진선미인이 사랑을 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면화 할 수 없는 존재. 받아들일 줄 몰라.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기계는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진선미를 깨달아서 알고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내 속으로 받아들여서 내면화 할 줄 아는. 그런 거를 내면화 안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네? 목석이라고 그래. 그 물건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체 전자파, 전기 에너지로 조절이 되지만, 그 전기 에너지는 우리 인간은 그 진선미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무슨 에너지의 조절을 받고 있다? 진선미 에너지, 사랑 에너지. 그러면 여러분, 이 진선미 사랑의 에너지는 사랑 에너지. 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베타파로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가지고 무슨 파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알파파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근데 알파파로 바뀌었는데 사랑을 받아서 아주 좋은 소식. 야.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제일 손해 보는 일이 뭐냐면 강의 중에 전화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야 이게 진리구나 정말 잘했다 이래서 여러분이 그 알파파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막 회복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망가졌던 유전자가 회복이 되면서 치유가 되고 있는 도중에 전화기가 핸드폰이 진동을 해. 뭔가 문자가 온 것 같아. 딱 켜보니까 뭐예요? 지금 강의는 막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췌장암으로 와서 지금 강의를 잘 듣고 있는데 아들이 문자를 보내는 거야. 아빠 돈 보내. 헐 진짜 헐이에요. 그렇죠. 나 담배값 없어. 갑자기 그 강의로 알파파가 되어 있던 생체 전자파가 무엇으로 변해? 베타파로 싹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는 변화무쌍해요. 시시각각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생체 전자파가 계속 바뀌면서 유전자 상태가 아주 어떻게 불안해지고 변화무쌍해지. 그거를 피하셔야 돼. 자꾸 그게 계속되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무슨 걱정. 지금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제 수술 날짜가 이 세미나 끝나고 이제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18일 날. 예, 그러니까 2부 세미나 끝나기 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마음이 어떻게 또 싱숭생숭 해져서 무슨 파가 돼버렸어요? 예, 베타파가 돼버렸어. 예. 여러분, 그거 그렇게 병원서 뭐, 받으라는 거는 그건 어떻게 조금 더 어떻게 연기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너무 걱정 마세요. 아시죠? 이제 그런 거 가지고도 나는 연기할 수 있어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야지. 병원에서 연락 온 것을 내가 꼭 안 지키면 괜히 뭐요 불안해. 그게 베타파가 돼 버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고, 이 전기 에너지는 무선적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야. 그러면 여러분, 이 진선미에 있는 힘, 사랑 속에 있는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 에너지가 이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렇죠. 에너지 세계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전자파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북한 쪽으로 방송을 보낸다. 그러면 북한에서 뭐예요? 남한 방송 전자파보다 더 강한 전자파를 만들어서 쏘면 어떻게 돼버려? 북한에서 안 들려요. 그래서 에너지 세계에서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 에너지는 물리적인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랑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즉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면 이 사랑 에너지는 무선적, 물리적 반대면 무선적 에너지라 그래야 될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정신력이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정신력. 정신력. 그래서 정신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해야 해요.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 정신 속에 사랑이 있을 때, 그런데 사랑 반대쪽으로 간다. 증오, 증오심. 이러면은 여러분 알파파이다가도 무슨 파로 바뀌어? 베타파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내면의 환경을 무엇으로 채워야 돼? 진, 선, 미. 그 사랑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투병 생활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진, 선, 미 사랑으로 채우는 그것을 내면화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거를 즐기셔야 돼. 야,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것이 뭐예요? 훨씬 더 행복해요. 걱정된다고 걱정하면 행복합니까? 네? 행복하네요. 걱정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제가 이 너럭바위로 이제 운동을 갔더니 거기서 아주 이쁜 목소리로 어느 아가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응. 그래서 가니까 박사님, 저기 이제 그 두 분 다른 두 분하고 같이 올라오셨는데. 두 분이 자꾸 병 얘기만 하는데 듣고 있으니까 자기가 불안해져서 그래서 그거 같이 듣고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자기 생체 전자파도 베타파가 될까 봐 자기는 뭐예요? 노래 부르기로 했다는 거야. 오, 박수 보내줍니다. 네. 네. 우리 피아노 치셨던 우리 저기 대구서 오신 아주 이쁜 아가씨예요. 뭐라고요? 네, 아주 경상도 사투리가 그것도 대구 사투리가 구수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로 나의 내면 이 불안해지고 어두워질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맞받아쳐야 된다니까요. 무엇으로? 노래 부르자.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져요. 네. 저는 여자 형제가 없어요. 우리 남동생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상당히 남자 같으신 분이었어요. 여자면서도 결단력이 있고, 이렇게 막 부드럽고 이런 면보다는 강한 면이 많았어. 그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 여자들이 다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 우리 마누라가 좀 정신 이상 같아. 그 왜 정신 이상이냐면, 아까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결정을 했는데, 한 10분 후에 또 뭐, 바뀌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바뀌고, 그 좀 정신 이상. 전 진짜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이 정신 이상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나. 그 고민하는데 간호사들이 자꾸 묻더라고요. 닥터리, 왜 네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너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고민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봐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그럼 막 간호사들이 막 걱정을 하는 게 저를. 그래서 전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도 간절하게 도와줄 테니까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다. 그거 왜 그러냐. 우리, 내 와이프가 정신 이상 같아. 그래서, 어떤 증세를 보이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얘기해가지고, 그 결정을 봤는데, 자꾸 변한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어떻게, 배꼽을 자꾸 묻는 거야. 그 왜 웃냐? 그랬더니, 그거는 여자들의 공통점이야. 그 정상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정상적인 여자가 뭐, 어떤 줄 제가 배운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 같지 않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꾸 마음이 변하는 여자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돼. 이게 정상이라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낼 수도 없어. 정상인데 화내면 뭐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알아서 어떻게? 내가 알아.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이미 얘기해서 합의된 것을 이게 틀면 굉장히 화가 나요. 여자 형제도 없었고 우리 어머니만 보고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는 미국을 갔는데 이제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잘 없었어요. 그게 1970년, 뭐 50년 전이네 벌써. 51년 전이네. 그래서 미국 가면 우리 남자들은 병원 가서 바쁘니까 뭐 외롭고 이런 거 몰라. 근데 이제 여자는 외롭지가 한이 없어요. 어떻게 전화할 데도 없고 그때는 국제 전화 뭐 굉장히 비쌌고 전화도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어. 예, 저는 병원 가면 뭐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뭐 다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친하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아내는 집에서 그냥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생각을 바꿨다고 화를 벌컥 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떤
어떤 특별한 방도를 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또 생각이 바뀌어서 제가 열 받으면 그 순간부터 뭐 하게? 휘파람을 불었어. 네. 그때는 진선미가 내 팔을 바꿀 수 있다. 이것도 몰랐어. 그런데 그게 참 좋은 방법이었어. 그게 바로 무슨 방법이었어요? 뉴스타트 방법이었어. 예.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뉴스타트를 터득하고 있었어. 예. 네. 결국은 뉴스타트 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길로 이제 들어섰던 것 같아요. 자, 이 정신적 에너지가 사랑 에너지와 같은 정신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더 중요해요? 물리적 에너지보다 정신적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뭐 정신력을 정신적 에너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이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는 주로 마음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음 에너지를 뭐 쉬운 말로 하면 마음 에너지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집념, 염 할 때 마음 그렇죠. 염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무슨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 마음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영적 에너지.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무선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자, 이것이 뉴스타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면 유전자를 직접 지배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자파야. 생체 전자파. 전자파는 물리적 에너지야. 그런데 이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적 존재이지만 무슨 에너지로 지배를 받는 존재다? 영적으로 지배를 받는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적으로 구성된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박수! 이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무슨 론으로 기초가 잡혀 있습니까? 유물론입니다. 물질밖에는 없다.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면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공산주의는 종교를 뭐라고 불러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간이 영적 존재인 것을 뭐요? 거부하고 우리 인간 각자는 무엇에 불과하다?
다 물질에 불과하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현대의학은 어떻습니까? 현대의학은 우리들의 유전자가 전자파라는 물리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뭐를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그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라는 물리적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뉴스타트는 한다 이 말이야. 결국은 이 우리 몸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무슨 에너지에 궁극적으로 무슨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자, 제가 재미있는 이 기사를 자 뉴스위크 잡지에 이제 예 요즘 미국에서는 아마 한국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마인드는 마음입니다 마음과 그다음에 뭐요 매그넷은 자석입니다. 자석으로, 강력한 자석으로, 자석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자기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자기파나 전자파나 성질은 기본적 성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자, 전자파로. 강력한 전자파로 강력한 자기 에너지, 자석 에너지, 자석 에너지를 자기파라고 그래. 자기파로 무엇을 조절할 수 있다?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마음 상태는 무엇으로 조절받고 있어요? 뇌파로. 그렇죠.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럴 때는 뭐예요? 알파파. 내 마음이 불안하다, 짜증난다, 잠을 못 잔다. 그건 뭐예요? 베타파. 네. 그러면, 여러분. 자, 우울증이다. 우울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어. 왜? 계속 베타파만 흐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유전자, 이 두 물질을 예,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기쁨을 주는 이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내 마음, 나는 무슨 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거죠. 항상 불안해.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웃고 박수를 치고 해도 저희는 이렇게 돼. 그 우울증. 자, 그래서 왜 이 사람의 이 환자의 머릿속에는 무슨 파가 강력하게 흐르고 있습니까? 베타파가. 그러면 여러분 강력한 자석을 해가지고 알파파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로 우리가 파를 만들 수 있어.
만들어 가지고 환자의 머리 속에 쏘아주면 베타파가 약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예요? 강한 알파파를 넣어주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이 여자가 이제 우울증 환자 이게 자석이에요. 이 자석의 주파수나 파장을 이 컴퓨터로 다 조정해서 머릿속으로 쏘아준다 이 말이에요. 쏘주면 환자 자신의 뇌파 베타파보다 더 세게 만들어가지고 전압을 더 세게 해서 집어넣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여기 자석이에요. 이거는 환자의 뇌고 이렇게 환자의 눈 그렇죠? 코, 입, 귀. 그래서 여기를 쏘아주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이 무슨 파가 될까? 알파파가 돼. 그러면 갑자기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 그래서 15만 원 내면 돼. 그래서 아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항우울제라는 약이 안 들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한국에도 지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좋아서 쇼핑 가서 이쁜 블라우스도 하나 사고 카페 가서 맛있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케이크도 한 쪼가리 먹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저녁밥 해 먹고 먹고 이제 텔레비나 보고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TV를 자 보고 있는데 전화가 때르릉 울렸어. 여보세요 하니까 저쪽에서 내다 그래요. 왜 웃어요? 내다 그러는데 시어머니야. 그 시어머니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유전자가 어떻게 타타타타타 꺼져버려. 15만 원 낸 거 완전히 허살. 자, 이것만 봐도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나쁜 영적 에너지.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 미워, 무서워. 이런 나쁜 부정적인 영적 에너지를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순간 내 병원에서 만들어 놓은 알파파가 어떻게 돼버려서 휙 베타파로 가버리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봐도 무선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뭐 한다? 지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 스타트에서 승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좋은 영적 에너지 중에 최고의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그게 사랑 에너지다. 근데, 사랑하다가도 베타파가 되는 수가 많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동원이 아세요? 정동원? 제가 정동원 팬이에요. 정동원이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그 노래가 나훈아의 노래인가요?
사랑이 뭐냐고? 그 누구 노래 볼래? 예. 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자, 그 노래가 여러분 그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그 왜 박수 쳐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사랑 때문에 유전자 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 그 그런 사랑 가지고 뭐 여러분 유전자 켜질 수 있겠어요? 응. 사랑하니까 괴롭더라. 또 이런 노래 드셔요, 여러분.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잃은 사랑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할 걸 괜히 해가지고 그 왜 그래요? 왜 사랑이 그렇게 괴로워요? 행복하지 않고. 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아무리 사랑이라고 그래도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내 말 잘 들으면 나는 사랑해 줄 거고 어? 목걸이 사주겠다고 약속해주며 해놓고 안 사주면 나는 당신을 미워할 거야. 그거를 무선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조건적 사랑. 이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상대방 중심적 사랑이 아니고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내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 마음을 무선심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기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알고 보면 결국 이기심을 미화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예 사랑 안 했으면 기분 나쁠 일도 없을 텐데 괜히 인연을 맺어가지고 해가지고 영 스트레스만 받아. 유전자만 다 꺼져버려. 그래서 그런 사랑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랑인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랑도 좋아해. 좋아해서 시작해놓고서는 아 뜨거. 그래.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랑은 나중에 유전자 꺼질 뿐이에요. 왜? 누구 중심적이니까? 내 중심적일 때는 그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명칭만 사랑이지 무늬만 사랑이지 결국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기심이요. 그 자체가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요? 이기적이지 않고 즉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누구 중심적인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서 네. 자기 중심적이 아닌 누구 중심적? 상대방 중심적. 그 사랑,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다 버리더라도,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더라도, 상대방만을 사랑해서 하는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눈물의 씨앗 같은 사랑은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라서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아. 조건이 많아. 내가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사랑 안 할 거야. 화낼 거야. 미워할 거야. 네. 이거는 결국 상대방을 내가 뭐요? 부려먹겠다는 마음이지. 그게 뭐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어떻게 바치는 상대방이 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그 사랑을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없어요. 누가 하는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한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야 아름답지. 그렇죠? 그런 사랑이라야만 진짜로 선하지.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짜로 뭐요? 진실한 사랑이지.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사랑, 이 사랑 에너지라고 할 때는 그런 사랑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아닌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아무 조건 없어. 그러니까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 그 원수를 구하기 위해서도 그 원수를 구하기 위해서도 자기를 어떻게 희생하는 그런 사랑. 네. 이제 여러분이 이런 그런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얘기를 딱 들으면 이런 사랑은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 본 일도 없네. 그런데 그런 사랑 얘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베타파가 무슨 파로 돼? 알파파로 싹 변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 사랑이 제일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하여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알파파가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와? 사랑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자, 그래서 이거를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 암세포가 생산이 됩니다. 이게 암세포예요. 여러분은 암 환자이시지만, 저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몸에만 암세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몸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암세포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서는 계속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 진단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기 시작한 그날부터 암세포는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이상구 박사는 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구 박사 몸에는 암세포가 없다. 그건 옳지 않아요. 암 환자인 여러분들의 몸이나 제 몸 안에 다 뭐가 있어? 암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상구 박사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암 환자냐 아니냐라는 것은 암세포가 있다 없다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이런 세포들을 백혈구, 이 백혈구 중에서 제일 작은 백혈구예요. 백혈구도 종류가 많아. 이 백혈구를 다른 말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무슨 세포라고 부르게? 면역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면역세포, 백혈구에는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백혈구, 여러 종류, 여러 가지의 백혈구들 중에 제일 작고 제일 동글동글한 백혈구, 요 백혈구들이 암세포를 죽이는 일을 맡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딱 생겼다 하면 이 백혈구들, 이 백혈구들을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여러분의 몸에 각처에 퍼져 있던 T세포들이 쫙 몰려듭니다. 암세포 있는 대로. 참 희한하죠? 나는 내 몸의 어느 구석에 어떤 종류의 암세포가 생겼는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나는 몰라. 나는 몰라요. 그런데 암세포만 생겼다 하면 그 생기 어느 부위에, 정확하게 어디에, 어느 지점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를 알고 몸 각처에 퍼져 있던 T세포들을 쫙 집합시켜요, 세상에.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어떻게 해요? 항상 뭐 하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감시해요, 안 해요? 우리는 감시할 수도 없어. 그런데 딱 생기면 T세포들을 쫙 집합시켜. 어떻게 저 T세포를 옮길까요? 그 T세포 유전자를 조절해서 다 집합시킵니다. 그 유전자는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생체 전자파. 근데 저 전자파를 조절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그 영적 에너지 중에 최고 영적 에너지는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난 지금 잠자고 있어. 잠자고 있는데 이 암세포가 생겼어. 그런데 이 암세포가 생긴 쪽으로 다 보내준다면 내 몸 안에서는 어떤 영적 에너지가, 즉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에너지가 내 T세포들을 어떻게 정확한 지점으로 이동시킨다, 이 말이야.
그것은 무슨 에너지라고요?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 왜 사랑이에요? 자, 딱 와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T세포가 이 암세포에 아주 가깝게 접근을 하면 이 T세포 안에 이런 유전자들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고로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이 한가운데 있는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짠! 하고 켜져요. 어떻게 켜져요? 생체 전자파로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준다. 켜주면 이 빨간색 유전자가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야. 네. 쫙! 쫙 켜주면 이 T세포가 이 동글동, 본래 동글동글한 모양인데, 유전자가 쫙 켜지면서, 갑자기 이 동글동글한 T세포 모양이 이렇게 변합니다. 왜 변해? 유전자가 어떻게? 쫙 켜졌다면, T세포들이 활성화되었다. 유전자가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T세포들이 무슨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고 있어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그러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렸어?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렸어. 예. 네. 이렇게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T세포를 이동시키고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하는데 뭐가 필요해? 전자파가 필요해. 그렇죠. 전자파 신호. 여러분, 우리 꼬마들 갖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 있잖아. 이렇게 하면 장난감 자동차가 어떻게 시킨 대로 간다고. 그거하고 똑같아. 네. 이 생체 전자파 신호를 받고 이 T세포들이 이동하고 정확한 지점에 가서 그 다음에 유전자를 탁 켜주면 탁 해서 저렇게 T세포가 변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였죠. 저거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야 돼. 그렇죠? 계속 변화시키고 조절해야 돼. 여러분, 꼬마가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전자파를 조절해야 돼. 그렇죠? 자, 좌회전, 우회전, 돌아라. 그렇죠? 빠꾸. 그거는 누구 에너지요? 꼬마 에너지야. 꼬마의 뭐요? 정신이야. 마음 에너지. 우리들의 꼬마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올까? 그 에너지는 분명히 그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야. 왜? 우리를 어떻게?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그 에너지야말로 사랑 에너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사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야,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다 알고 있고 생길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암세포를 죽여줘서 내가 암 환자가 어떻게? 안 되도록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암 환자와 여러분과 제가 다른 점은 뭐만 달라요? 암세포는 여러분 몸에도 있고 제 몸에도 어떻게 있어. 다른 점은 뭐예요? 이 T세포가 제 몸 안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제대로 할 일을 어떻게 다 하고 있다면 T세포가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제 몸 안에 있는 T세포 유전자들은 어떻게 잘 조절되고 있다. 무엇으로? 생체 전자파로. 근데 그 생체 전자파는 무엇을 받아서? 영적 에너지, 사랑 에너지를 받아서 잘해서 암세포를 잘 죽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몸에 지금도 암세포가 있긴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덩어리가 되어서 암 환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알파파가 어떻게? 너무너무 베타파로 변할 수 있는 나쁜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예, 뭐, 너무 많이 받았다, 이거죠. 예. 안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렇죠? 자,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던 친구가 나를 어떻게 배신해 버렸어. 응. 억장이 무너진다. 기가 막혀 죽겠다. 그때가 유전자들이 다 꺼지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배신당한 생각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휘파람이라도 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여러분, 여러분이 그 배신당하면 얼마나 상대가 미워요. 그 증오심과 분노심에 뭐 한다 그래요? 불탄다 그래. 그게 사로잡혀요. 그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베타파가 돼버리고, 이제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날 때는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 감마파라 그래요. 감마파는 막 형편없습니다. 이런 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고 기절해버려. 그건 뭐예요? 너무너무 미워. 너무너무 화닥듭니다. 그래서 뭐 열렸다 그래요? 뚜껑 열렸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다 막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유전자를 켜주고 회복시키는 영적 에너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반대편에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증오, 분노, 네. 불안, 공포.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사로잡는다고 그래요. 그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거를, 그런 게 밀려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 첫째, 두 손을 머겁게 돌아대야 돼. 네. 그거를 안 하고, 그게 몰려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다 받아서 그 분노를 내면화시키고 그 증오심을 내면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미쳐버린다니까요. 뚜껑 열려버려. 그러면 유전자 팍 다 꺼져버려. 자, 여러분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에너지는 받고, 예, 이 사랑 에너지. 사랑 에너지라는 그 영적 에너지는 받아들이고, 그 분노와 증오와 이런 나쁜 부정적인 에너지는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돼? 기를 쓰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거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휘파람을 부르든 노래를 부르든 그래서 우리 저기 말순 씨는 그 교육을 철저히 제가 시켰어. 그러니까 노래를 하도 부르니까 그 다른 두 분 중에 남자분은 노래가 약간 지겨워졌던 것 같아.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자분도 이제 앞으로 노래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나는 무엇을 내면화하고 싶다? 진선미를 내면화하고 싶다. 긍정적인 마음을 내면화하고 싶다. 사랑을 내면화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적극적으로 그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나의 베타파를 무슨 파로 만들겠다? 알파파로 만들 거야! 아시겠죠? 그거를 확실하게 결심하시고 실천에 옮기시면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박수만 쳐놓고 나중에 그때가 되면 안 한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박사님 저는 나빠진 것 같아요. 뭐 일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저는 고기도 안 먹고 채식도 잘하고 있고요. 현미밥 꼭 먹고 있고 운동도 꼭 하고 있는데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영적 에너지를 충분히 받지를 않았다는 거야. 예. 이제 뉴 스타트가 뭔지 좀 감이 잡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투쟁을 하면요. 나중에 요게 맛이 들립니다. 딱 해보면, 오, 내 불안했던 마음, 내 두려웠던 마음, 내 증오심이 어떻게, 눈 녹듯이 어떻게, 살살, 저 대구 여자 말하면, 엄마야! 불안이 없어졌네. 이런 영적, 이런 것을 영적 체험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밉던 사람이 점점 어떻게 안 미워지고 어느 순간 가면 그 사람 이름을 들어도 드디어 뭐요? 이 증오심이 촉발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 하루 종일 내내 알파파의 영향 아래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알파파가 여러분을 온 종일 지배를 하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 어? 암세포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짐싸라, 짐싸. 어? 오늘까지는 짐 아마 안 싸고 있을 거예요. 왜요? 이게 뭐 이틀째밖에 안 됐고, 뭐 한 3일 이러다가 치울 거야. 근데 이제 내일 작심 3일 지나가면, 그때부터 암세포들이, 이거 옛날하고 좀 다르다. 이제는 짐 싼만 하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암세포 속에 있는 많이 변질된 유전자들이 점점 정상 유전자로 회복되어서 건강한 정상 세포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